집회 속 세종대왕님의 진실은 뭘까? 임금의 초상화 어진, 어진은 각종 병의 특징까지 전부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근현대에 살았던 고종, 순종과 태조, 세조, 영조, 철종의 어진만이 진짜 어진인데요. 임진왜란 때 급하게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느라 어진을 챙기지 못한 선조와 한국전쟁 때 중앙박물관에 있던 어진들을 부산으로 모조리 옮겼는데 전쟁 후 그대로 방치하다 1954년 용두산 대화재 때문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어진도 소실되었죠. 철종의 어진은 다행히 얼굴 부분이 남아있었고 다른 곳에 있던 태조와 영조의 어진과 세조의 초본 어진이 발견되어 채색 작업을 한 것인데요. 나머지는 전부 기록을 통해 상상으로 그렸습니다. 우리가 자주 봐왔던 세종대왕님의 어진도 예외는 아닌데요. 특히 세종대왕님의 어진을 그린 사람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된 김기창입니다. 포걸스러운 풍채, 널찍하고 살집이 풍부한 얼굴형에 가느다란 눈썹과 작은 입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록된 세종대왕의 어진을 기록대로 그리지 않고 자신의 얼굴을 넣어 만든 자화상이라는 논란이 있었는데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